아이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매주일 아이들을 만날 때면 참 많은 마음이 차오릅니다. 묻는 안부에 반복되는 일상이라며 웃는 아이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 그럼에도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한 마음. 칸칸이 나누어진 화면으로 볼 수밖에 없음에 속상한 마음. 그럼에도 함께 웃으니 기쁜 마음.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향유하며 당신을 배워갈 시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 아이들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서로 띄어앉은 책상에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경험들이 넘실거릴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홀로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당신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먼저 아이들이 함께하는 관계들 속에 당신의 귀한 성품을 더 깊이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이제껏 곁을 지켰던 친구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하는 가족의 따뜻함을 배우게 하시고, 홀로 시간을 보내며 고요히 당신을 사랑하는 법 역시 배우게 도와주세요. 또한 인위적인 자연이 아닌 진짜 당신의 몸인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끄러운 소음 속 듣지 못했던 당신의 숨소리를 듣게 하시고, 바삐 사느라 보지 못했던 당신의 친구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자극적인 냄새들에 멀어져 고요히 당신의 향기를 맡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 속에서 더욱 당신을 환히 보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어른들은 사회를 등진 완악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새롭게 적용된 예배 방식은 너무나도 낯선 것이어서 새로운 나고자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어른들의 완악함은 벌하여 주시고, 부족함과 어리석음은 더큰 은혜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어른들의 이러한 모습을 접한 아이들의 마음에는 서툰 어른들의 결과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는 당신의 성품만 남게 도와주세요. 그 완악함이 기회가 되어 단순히 건물이라는 말로 상정될 수 없는 교회의 의미를 배우게 하시고, 낯설미 기회가 되어 습관처럼 참석하던 예배에서 벗어나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보내며 우리 아이들이 한층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당신에게 닿길 바라고, 우리의 삶이 당신을 닮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당신과 함께 행복하길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배움을 허락하셔서 당신을 웃게 할수 있는,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러한 당신을 조금 더 알아가길 원하며,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소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